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두 줄로 했습니다. 여러분 한 줄로 하면 되긴 되는데 좀 약해요. 실을 이렇게 둥글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잡고 쭉 빼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. 매듭. 끝을 자르면 되겠죠. 자, 홈질 하는 거 하겠습니다. 홈질. 여기 제가 시침필을 하나 뺐는데요. 다시 시침필을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홈질을 가겠습니다. 이 매듭선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다 넣는 게 좋죠. 그래서 매듭이 이렇게 숨어지게 이렇게 땀이 작아야 합니다. 땀을 작게. 홈질은 박음질보다 쉬워요.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. 지금 앞으로 나올 차례죠.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하고서 이렇게 당겨주면 홈질이 됩니다. 그리고 한 번 집어넣고 올라오고 또 한 번 집어넣고 올라오고 두 번 정도 연속해줘야 땀이 일정합니다. 이렇게 제가 빼겠습니다. 이거보다 좀 촘촘하면 더 튼튼하겠죠? 여기 들어올 때 조금 옆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올라옵니다.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 했습니다. 여기 니은자가 가장 어려운데요.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요? 세 번 연속으로 도전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 그 세 개의 색깔이 있어야 좀 만들기가 편해요. 색깔이 너무 안 보이면 땀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. 여기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. 여기를 이쪽으로 틀어서 하겠습니다. 여기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1cm 내려오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. 이렇게 1cm를 내려갑니다. 예.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1cm를 더 내려왔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가장 난 코스라고 할 수 있죠. 이 부분은 시침핀을 빼야지 여기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가로 부분입니다. 가로 부분 가로 부분 홈질을 시작합니다. 여기가 좀 튼튼해야지 이게 이렇게 자 가로 부분 나왔죠? 여기 쭉 따라서 홈질 그 다음에 가로 홈질 이제 세로로 올라가면 이 부분은 홈질이 끝납니다. 꺾이는 부분은 좀 촘촘하게 하셔야 돼요. 아니면 여기를 다시 박음질로 이 부분만 좀 박아주면 좋아요. 여기는 이렇게 튼튼하게 하려고 홈질이 아닌 박음질을 요기게 했어요. 그 다음에 홈질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 번 연속해서 뺐습니다. 여기
자, 이렇게 능숙하면 3번에서 4번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되죠? 한 2번만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엉키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잘 풀어줘야지. 그렇지 않으면 실이 엉킵니다. 자, 여기 마무리 부분은 좀 촘촘하게 하셔야 되고요. 마무리 부분은 박음질로 저는 하겠습니다. 끝에가 잘 마무리되게 박음질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는 끝까지 자 올라오고 매듭 짓는 거 매듭 짓는 거는 여기서 이거를 하나 둘 셋 정도 돌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쭉 빼면 돼요. 자 매듭 쳐졌죠? 끝내요. 매듭 치고 이거는 이렇게 가운데로 빼면 숨어 들어가게 되죠. 여기에서 마무리가 돼야 잘라줘야 자, 이 과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 니은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요.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양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